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0-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the inescapable. 자, in에서 not의 뜻이죠. 뭐는 탈출할 수 없는이죠. 그러면 의역하면은 피할 수 없는. 자, conclusion은 결론. 결혼 아니고 결론이죠. 자, 피할 수 없는 결론인데, 자, from analyzing, from 전치사 뒤에 명사 썼어요. 전치사의 목적은, 자, 분석. 자, 분석인데, 그냥 분석으로부터 오는, 자, thousands of personnel. 자, 개인적인 최고의 지도자의 경험들로부터, 그래서 S로 끝났지만 실제 주어는 conclusion, 이 주어고 단수 is로 들어갑니다. 아, 다음 다시 보면은, 자, 수천 명의 개인적인 최고의 지도자의 경험들 분석으로부터 오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론은 is that 자, every 단수 취급하죠. 자, 대체 복사로 쓰였고요. 자, 모든 사람은 자, has 가졌는데 story 이야기를 자, to tell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to 부정사의 형용 사용법이에요. 자, 말할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 much more는 여기서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ill far a lot. 자, 훨씬 더 similar. 빈칸 느낌 될 수 있겠죠. 자, 유사하다. 자, in terms of는 뭐뭐의 관점. 그래서 자, in terms of 행동들의 관점에서, 그다음 behavior 습관의 관점에서, 그리고 processes 뭐 절차의 관점에서. 자, then they are different. 자, 여기서도 그들이 다르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가진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더 데이터는 이제 clearly 부사가 지금 challenge 시켜주죠. 자,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만 앞에 나온 이러한 유사성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자, 분명히 자, challenge는 여기서는 뭐 도전했다, 보여줬다 해도 돼요. 자, the myth 잘못된 관념을 자, 대시 설명 들어가는데, 자, leadership이 something reserved, 수동으로 썼죠. 자, 무언가 예약되어진. 자, 무언가 예약되었던 거 의역하면은, 무언가 주어지는. 자, 무언가 주어지는데, only for handful, 한 줌. 자, 한 줌이란 말은 손 한 줌이에요. 한 줌이란 말은 해서 적으로 의역하면 됩니다. 적은 charismatic, 카리스마 있는, 자, 남자들이나 복수요. 그리고 여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잘못된 미스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은 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여자나 남자에게만 무언가 지도력이라고 불리는 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전했다란 말이 여기서 챌린지란 말은 도전하다는 뜻은 뭔가를 바꾸겠다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다의 뜻을 가져요. 자, 그럼 여기서까지만 우리가 봐도 뭐냐면은 우리 지도력은 어떻다? 지도력이란 것은 적기보다는 많다. 누구한테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가고 있다. 그거 보면 됩니다. 자, the notion이 주어져. 관념. 감염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자, 관념인데, 자, 묶어서, 자, 관계대명사가 there are only few great people. 자,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니까, 자, people 복수 나왔어요.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자, 또 who 또 묶어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can read, 이끌 수 있다는. 조동사 동사원형. 자, lead to 썼어요. 자, lead A to B. 다른 사람들을 to greatness. 위대함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 이러한 실제 주어는 관념이고, 단수 또 is예요. 관념은 is just plain. plain은 원래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이죠. 그러면은 명백한이라고 이렇게요. 담백한 잘못이다. 그럼 이상하니까 명백한 잘못이다. 자, truth is. 자, truth이 주어로 쓰인 거고 자, 그다음 that the truth is. 그래서 대생략 구조네요. that 전체가 보어로 쓰인 동격의 구조예요. 자, leadership이라는 것은 자, identifiable. 자면은 인지 가능한. 자, identify 할 수 있는 애요. 문제 가능한 세트의 기술들이고 자, ability들이다, 능력들이다. 자, 대선 여기서는 이 능력들은이니까 복수 동사 썼죠. 자, 이 능력들은 are available. 그럼 사용 가능한데 누구에게나. 아까 전에 지도력은 많다라고 보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available to anyone. 다시 말하면 지도력은 보편성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it is because 여기서 왜 하냐면은 자, there are 또 유도부사 복수 썼죠. So many leaders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리더가 적은 게 아니라 많기 때문에. That's so few 적은 게 아니라 뭐 쓸 필요 없었죠. 자, that extraordinary 그러면은 비범한. 자, 그러면 일반적인데 여분으로 일반적이란 말은 좀 비범하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는 비범한 것들이 자, get done 되게 되는 거예요. get pp에요 여기에서. 우선 밑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아, 자, get done 되어지는, 그래서 완료되어지다 뜻이에요. 수행되어지다 pp로 써야 돼요. bpp나 get pp는 수동입니다. on regular basis는 그냥 정기적으로, 정기적인 기초로 해도 되지만, 자, 이는 어디에서? 조직 내부에서. 뭐예요? 조직이란 말은 여기서는 뭐냐면 좀 조직이 여러 개 있잖아요.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조직에서 수많은 리더들이 비범한 일을 해내고, 자, 특히 in time of great uncertainty는 아주 큰 불확실, 불확실. 오, 고객 못 알아들어요. 오, 나중에 또 뒷벽치네. 아, 진짜 깜짝이야. 자, 아마 불확실성의 시간이 있을 때. 자, 그러면 리더십이란 것은 여기서 뭐예요? 뭐 이렇게 트럼프나 뭐 이렇게 특히 뭐 대통령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직 내에서 우리 조직이란 말은 뭐 회사나 뭐 학생으로 보면 반장 정도의 특별한 조직력 있는 사람도 뭐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 비범한 사람들 꽤 많다. 너무 우리 뭐 노예화 되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삐끼 씨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도력이라는 것이 오직 소수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